저 저거 모셨네요. 좀 되셨네요. 오늘 이 날로 하신 거예요. 노안이 좋다. 대비 소개해드리는데 아마 제가 준비성이 철저한데 이번에 조금 준비를 좀 부족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 없이 우리 앞에 우리 고모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스텔 옆에 박인호 고모님, 이영길 고모님, 문교화 장한석 대표님, 이번 심사위원장이신 박용인 선생님, 전 상명대학 총장이신 서명덕 선생님, 상공지역 통합부기사장이신 황재성 선생님, 헌바색 유지수 회장님, 문교화 김영식 부사장님, 미술평론가이신 김이천 선생님, 그리고 또 갤러리 거울 신동은 대표님, 서울 아카데미 문형진 회장님, 한국회화재 대표이신 김종수 대표님, 송태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컨트롤회 이영학 회장님, 전 아카데미 정태영 회장님, 전 아카데미 회장님, 그리고 서양학원이신 미동씨 고문이시고 서양학원이신 북홍주 선생님, 한국문화연구소 대표이신 김용건 박사님, 서초기업 강만철 회장님,
전 강북미협 회장이시고 사용하신 차병철 회장님 죄송합니다. 서초미협 변선영 부회장님, 한국화가이신 이성영 선생님, 일부러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미협 도봉지부 김채환 회장님, 용인 여성작가회 회장 이한영 회장님, 통파미술과협회 회장이신 권우승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소개, 전 아카데미 회장이신 정태영 선생님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박동훈님께서 꼭 챙기시고 싶으셔가지고 또. 아, 그리고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점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막식에 앞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우리 조한석 회장님께서 소개를 거저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파스텔화협회 회원전과 개막식 및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협회 연혁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국파스텔화협회는 1987년 11월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7회의 정기전을 가졌으며 1989년 문교화학의 협찬으로 제1회 파스텔 작품 공모대전을 시작으로 현재 34회 공모대전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3회, 4회, 5회, 6회, 9회에는 회원 대작전을 개최하였고 제2회, 8회, 10회, 17회에는 지방 순회전을 개최하였으며 1997년에는 루마니아 정부 추천으로 루마니아 국립미술관에서 해외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9년부터는 국제파스텔화협회 IAPS에 가입하여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교류하게 됨으로써 한국 파스텔화협회가 세계로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에 알리고 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파스텔화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국제 파스텔화협회에 가입하게 되어 한국 파스텔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도로 맞은 뒤쪽에 보면은 국제 파스텔화협회에 가입하신 우리 회원들의 사진이랑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34회 공모대전은 전국에서 모아진 작품 중 예선을 통과한 특선작 이상의 응모작을 놓고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 결과 이번 공모대전의 수상작들이 선정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모대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한 연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파스텔화협회 조안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셔서 개막회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스텔화 특유의 부드럽고 고운 재질감과 화사한 색감의 매력은 지금까지 한국의 파스텔화 협회전과 공모대전이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오고 앞으로도 이어갈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5년여간의 세계 각국의 유명한 파스텔화 작가들과의 교류 전시에서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시각의 세계 파스텔화의 매력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번 협회전과 공모전에서 출품작가 각자의 최선을 다해 준비한 파스텔 작품들을 발표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파스텔화가 건강하게 소품과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접수 마감일로 인해 다소 진행에 차질이 염려되었으나 최선을 다해 출품한 공모 출품 작가 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시도록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최종 수상작 선정에 풍부한 열륜으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이번 전시회에 협찬해주신 문교그룹 김민자 회장님과 그다음에 남원석 대표님,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김영석 부사장님 외에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 회원 모두가 좋은 파스텔화 작품으로 한국 파스텔화의 발전을 지속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연구를 거듭하여 세계적인 파스텔 생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계신 분교화학그룹 남원석 대표님 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학 대표 남원석입니다. 김민자 회장님께서 오늘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 안부 전하고 인사드립니다. 먼저 38회를 맞이하는 한국 파스텔화협회 국제교류전과 34회 파스텔화 공모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출품작가분들 그리고 성공적인 전시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파스텔화협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교화학은 지난 38년 동안 한국 파스텔화협회와 함께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최근 5년여간 세계 여러 저명한 파스텔 작가들과의 교류전을 접하며 파스텔화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역량 향상을 위해 협찬을 지속해왔습니다. 38년 전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기업 메세나 정신으로 한국 파스텔화협회 협찬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문교그룹 창업자 고 남정도 회장님의 드문 해안에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교화학은 파스텔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속 힘쓰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파스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비록 국제교류전은 열리지 않지만 소통은 계속될 것이며 세계 속의 K-파스텔 작가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로 파스텔 작품을 만들어주신 모든 작가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장이시고 원로 서양화가이신 박용인 선생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8회 파스텔 회원들 정기전을 축하하면서 또 이번 공모전의 입상자들을 축하드립니다. 파스텔은 18세기 때 가장 왕성하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가를 비롯해서 은행, 또 만해, 또 밀레 이런 훌륭한 작가들에 의해서 파스텔이 가장 알려져 있고 유화를 앞질러 할 정도로다가
왕성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문교화학에서 그 파스텔을 만드시는데 그 파스텔 질이 외국 어느 나라 파스텔보다 좋습니다. 저도 70년대에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그 파스텔화를 굉장히 많이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그리게 했습니다. 파스텔은 장점이 뭐냐면 팔레트나 붓이 없어도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또 색의 선명도나 또 표현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권장할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이 전시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 회원들 작품 못지않게 공모전에 출품해준 그 후학들의 작품도 개성이 뚜렷하고 또는 소재가 다양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출품해 주셨고 심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회원들하고 또 공모전에 출품한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은 더 분발하게 되고 또 출품해 주신 많은 분들은 또 회원님들의 작품을 보고 배우는 점도 있고 또 이런 점이 참 좋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파스텔이 더욱더 발전돼서 범국민적으로 우리 파스텔화가 좀 이렇게 확대되고 보편화돼서 우리나라의 그 미술 발전에 큰 힘을 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파스텔 작가의 모임이 외부적으로 하나의 소란이 없고 조용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공모전부터 또 회원전까지 아주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조한석 회장님이야 여러분들 아주 그 우애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빌면서 오늘 이 전시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석 대표님과 박용인 선생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협회가 주최하고 문교화학이 협찬하는 제34회 한국 파스텔화 전국 공모 대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이시고 미술평론가이신 신항섭 선생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제34회 전시와 대전 파스텔화 공모전 임원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마무리 잘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공모전이 그렇듯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작가를 선별을 해내나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파스텔화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구는 적지만은 그러나 그 파스텔화 협회의 노력에 의해서 뭐 국제 경기전도 갖고 그런 과정에서 작가들이 분발을 하면서 개개인의 어떤 작품적 역량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시험사는 박용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했습니다. 임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박용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스티커를 가지고 일정 이상의 수준에 오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점씩 스티커를 붙여나가서 그 모아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하는 그런 평가를 그런 기준을 가능한 하면 작가적인 재능과 역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연 이 작가가 앞으로 수상을 하고 또 그 작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전이라는 것은 한 완성된 작가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미래를 보는 어떤 비전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인 그 재능을 가진 그리고 작품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
그런 작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수상자들 좀 거의 다 아마 리얼리즘 중심의 작가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기본적인 그 역량을 중심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미술계가 사진을 보고 작업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의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하지 않고 남의 사진을 가져다가 그대로 커버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방식의 그리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야망 있는 어떤 젊은 작가들이라면은 기성의 작가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집중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게 뭐 프로 작가들 또 아마추어 작가들 간에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카피하는 형식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작가적인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공모전을 대상에서 응모를 하는 작가들이 또 작가 지망생들이 필히 숙지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작가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상의 욕심이 많아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이런 그 불상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본인 자신한테도 안 좋고 협회에도 정말 누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파스텔 협회에 몸담고 작가로서 활동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다면은 출발부터 아주 깨끗한 정신과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입선, 특선, 특별상, 우수상, 대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입선 시상입니다. 입선 수상자 총 52명을 대표해서 최종윤님께서 대표 수상하겠습니다. 최종윤 선생님. 다른 입선자 명단은 등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우리 한국 파스텔화 협회 부모님이신 박인호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상장 입선 작품명 아람브라의 추억, 성명 최정윤, 위선왕은 한국 파스텔화 협회가 주최하는 제34회 한국 파스텔화 전국 공모 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 한국 파스텔화 협회 회장 조안성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는 드리고 잠깐만요.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나가실 때 저 입구에서 상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특선 시상입니다. 시상은 한국 파스텔화협회 고문이신 이영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특선 수상자는 호명하시면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여주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박경옥 선생님, 박경자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박현민 선생님, 송미령 선생님, 이경자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장승연 선생님, 정달헌 선생님, 삼주희 선생님. 이상 특선 수상자 22명 대표로 장승연 님께서 수상하겠습니다. 예, 여기로 한 줄로 쭉 그어 주십시오. 노란색. 상장을 지금 드립니다. 상장 내용은
선생님, 김효주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박병옥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박병자 선생님, 박환빈 선생님. 박현민 선생님, 흥미령 선생님, 이경자 선생님, 이윤주 선생님, 정다란 선생님, 홍주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부상으로는 동경 학생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님께서는 신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희 선생님, 전윤숙 선생님, 먼저 나정희 선생님 선정, 특별상 작품명 휴, 품명 나정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반에 거의 저녁 식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하시도록 앞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